충청, 강원, 호남의 8개 시도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 개발 사업이 다음 달 19일 기공식과 함께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 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 강원, 호남의 8개 시도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공동건의문에는 강호축 개발의 당위성, 강호축 8개 시도의 공동노력과 성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의 강호축 반영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번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전달해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외에는 대책이 없어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폭염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을 정부와 협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서, 군부대, 기업체 등의 급수차 지원을 요청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속해서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 개발 사업이 다음 달 19일 기공식과 함께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2,560여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청주 밀레니엄타운을 건립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20년째 멈춰있던 청주 밀레니엄타운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충청북도는 충북개발공사가 다음 달 19일 기공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레니엄타운 개발 계획은 지난 1998년 민선 2기 이원종 지사 때 수립됐지만 개발 방향을 둘러싼 시민단체 이의 제기 등으로 표류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고시와 함께 재추진돼 지난 1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시민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쇼핑몰이라든가 운동시설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되겠고요. 지금 대규모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그룹사와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심지에 청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그 즐길 거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2,566억 원을 투자해 58만 6,482제곱미터를 공익시설과 수익시설로 나눠 개발합니다. 공익시설에는 음악 분수와 잔디마당, 테마 놀이터 등을 갖춥니다. 또한 가족공원과 실내 빙상장, 해양과학관, 다목적 스포츠센터, 학생교육문화원이 들어섭니다. 실내 빙상장과 해양과학관 등은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익시설에는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 등을 겨냥해 화장품 뷰티 관련 판매 체험시설과 병원 등의 뷰티 메디컬 특화센터가 조성됩니다. 이외에도 체류형 문화체험과 쇼핑 등이 가능한 복합 엔터테인먼트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토목공사는 금년도 6월 14일날 본격적으로 착공이 됐고요. 지금 토공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공원은 별도로 발주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상반기에 이 전체적으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밀레니엄타운 1단계 주성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추후에 2단계로다가 좀 더 확장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 타운이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가족공원 등 일부 시설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산하 국가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설립을 논의합니다. 이시종 지사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장 자격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와 무예 마스터십 해외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청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가 해외에 설립되기는 인도네시아가 처음입니다.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는 앞으로 인도와 네팔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 해외위원회 설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제37대 한창섭 행정부지사가 13일 취임했습니다. 한창섭 행정부지사는 제34회 행정고시 합격해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과 근무를 시작으로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 부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충주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성공적 개최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호축 개발을 통해 함께하는 도민 1등 경제 충북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업을 확정할 도지사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 위촉식이 개최됐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은 공약 관련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해 앞으로 4년간 도지사 임기 동안 활동할 계획입니다. 자문평가위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을 8월부터 소위원회별로 이행 가능성 등을 심층 검토해 오는 9월 말까지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연 1회 공약사업 추진 상황 평가와 자문을 진행합니다. 충청북도는 함께하는 충북범도민추진위원회 3기 위촉식을 열고 함께하는 충북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새롭게 구성된 3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각 분야의 위원들이 지식과 역량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함께하는 충북운동의 성과보고 3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2018년 사업 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3기 위원회가 앞으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의 화장품 뷰티 기업의 참가 신청과 참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오송 화장품 엑스포의 화장품 뷰티 기업의 참가 신청이 당초 목표 200개를 초과했습니다. B2B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업관에는 120여 개 기업, 관람객 대상 판매가 이루어지는 마켓관에는 85개 기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충청북도는 부스 조기 마감에 따라 참가 대기 신청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마켓관 부스 확장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별장 청남대의 임시정부 행정수반 동상 건립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정부 역사가 임시정부에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역사학계의 자문을 얻어 박은식, 김구 선생 같은 임시정부 수반들의 동상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자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예산 16억 원을 투입해 동상을 세우고 내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공개할 계획입니다. 청주의료원이 입원 환자가 직접 평가한 의료서비스 부문 충청권 1위에 올랐습니다. 청주의료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의료서비스 환자 경험 평가에서 종합점수 84.6점으로 충청권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료원은 6개 항목 모두 전체 병원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간호사, 의사 서비스와 병원 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2개소를 대상으로 14,970명의 환자가 직접 평가했습니다. 옛 선비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책 읽는 것을 즐겼는데요. 이런 선비들의 문화에서 출발해 책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술 작품으로 만나보는 색다른 전시가 열렸습니다. 청주 시립미술관 오창 전시관의 기획전 도서산관 전시를 소개합니다. 그 옛날 선비들은 고즈넉한 자연 속에서 책 읽는 것을 즐겼는데요. 책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술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책만 있으면 더 바랄 것 없었던 선비들. 이번 전시는 그런 선비들의 문화에서 출발해 새롭게 태어난 책의 의미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기획전 도서상관전은 저희 청주시립미술관 그 오창전시관의 2018년도 첫 번째 기획전인데요. 우리 선조들이 즐기던 완성문화를 현대예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기획 의도에서 출발한 전시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로 수석 등이 완상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책과 자연 풍경을 완상의 대상으로 정하고 8명의 현대예술가들의 관점에서 재해석된 예술작품을 통해서 이 시대의 완상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5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인생의 진리를 담았던 책은 이번 전시에서 감상의 대상으로 재해석돼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층층이 쌓여 있거나 무심히 꽂혀 있기도 하고 파편화시켰다가 이어붙여 재탄생된 독특한 책의 모습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시민분들이 이제 미술관에 오셔서 느끼는 부분이 그 현대미술을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작품의 의미를 작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감상법도 작품을 감상하는 데 중요한 점이긴 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에서 오는 주제의식을 관람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완상을 통해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느끼는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보다 다양한 재미와 의미를 찾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술 작품은 관람객과의 소통을 통해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감동과 설렘, 자유로운 상상과 즐거운 호기심은 작품의 존재 의미와 가치에 무게를 더하는데요. 작가들이 표현한 풍경 역시 신선함으로 다가옵니다. 동화 같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한 풍경들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자연 속 책 한 권이면 행복했던 선비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책, 그리고 자연 풍경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삭막한 마음에 비를 내리는데요. 예술 작품 속에서 만나는 책과 풍경은 지친 일상의 여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CBI 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